어쩌다 마주친 그대와 두 눈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버렸네. 그런데 그대에게 할 말이 있는데 왜 이리 용기가 없을까. 왔어! 말하고 싶지만 자신이 없어 내 가슴만 두근두근 이내 마음 바람 속에 달려보내기 자신이 없어 내 가슴만 두근두근 바보 바보 나는 바보인가 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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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바보인가 봐 바보 야 이거 난리났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숙차, 숙차. 아,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왜 이리 흥분하고 그러세요? 아, 더워. 왜 이러세요? 아니, 이거 막 이러니까 숨이 차가지고 아유. 막 옆으로 와요. 네. 자, 자, 안녕하세요. 셀빈과 함께하는 즐거운 음악 여행. 자, 오늘은 푸른 하늘에 햇볕까지 비춰주면 참 좋은데요. 미세먼지가 있대요. 날이 좀 흐려졌어요. 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아름다운 여인 세 분과 예. 아, 이 한 분, 이 한 분이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우리 그 대한민국의 아마 그 이 웃음을 전달하신 우리 지금 고인이 됐지만 배삼룡 우리 그 선생님의 큰 자제분이다. 배동진 씨, 가수 배동진 씨. 안녕하세요. 배동진입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혜성 씨는 그 배동진 씨라는 분을 이분은 아시죠? 아니 그냥 옆에 있기만 해도 웃음이 막 저래요? 선배님 죄송합니다. 예. 우리 김혜성 씨가 태어날 당시에는 김혜성 씨는 모르시지 않나? 배삼룡 씨를 모르시지 않나? 그래도 몰라요. 아나요? 아시죠? 웃으면 보기 와요는 안 돼요. 안다기보다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나 연령대가 좀 젊으신 분들은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요. 그 1세대 우리 대한민국의 웃음을 만들어내신 그 최고의 여기 1세대 케이블에서 네, 많이 안다고들 지금 예, 지금 저희분들 SNS에서 동시로 방송하고 있는데요. 자, 아유 굉장히 반가워하시네요. 저분. 인사 한마디 감사합니다. 6647분 네, 저분. 안녕하세요. 김진입니다. 너무 담았대. 이야 그래요? 저분은 또 누구야? 저분은 오 7747 야 이분은 금방 또 이렇게 피리 부신 분이 지난주에 뭐 별들에게 물어봐야 될 김혜성 씨 아닙니까? 반갑습니다. 물어보네요. 답변을 많이 얻으셨는지요? 별들에게 물어봐서. 예, 저희들이 이제 그 저 퀴즈도 내놨죠. 예, 우리 김혜성 씨 원포인트 따라하기 잘하면 상품권 보내드린다는 말이에요. 아, 연습하고 계시네. 그렇죠? 아, 연습하고 예, 계시다 그러세요. 유튜브로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영상을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거기 채점을 해서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어머, 이쁜 여자가 네. 많이 보시네. 네. 그리고 저 왼쪽에 계시는 오늘의 그 게임을 유도하실 대한민국 최고의 한국 실버 가요 협회의 교육 강사이면서 전문 MC를 맡으신 고은님 씨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름만 이쁜 고은님입니다. 아 그래요? 아, 고은님 씨는 진짜 고은데요, 선배님? 고은님 씨는
그 지금 주로 어디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저는 현재 복지관 그리고 주민센터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 소속된 건강강사 이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월화수목금까지 오전 오후 하루에 세 코너 두 코너 꽉 차서 강의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야 자기 노래도 합니다. 대단하신 분이네. 그렇습니다. 이 수입도 짧지 않았어. 아니 설빙 선배님이 네? 지금 사회를 안 보셔도 지금 드시라셔도 지금 아니 모자님이 아니 그냥 선배님 그러시면 안 되죠. 노래해야 되니까. 노래해야 되니까. 자 오늘 강사님께서 이걸로 이따 게임을 할 거예요. 게임을 해서 여러분들이 변장수를 아마 볼 거예요. 게임에서 지면 바로 그냥 망가지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 자 오늘 그리고 자 오른쪽이 저 멀리 멀리서 아우 빛이 너무나. 사실 저분 때문에 빛나는 게 아니라 조명이 빛이 나는 거 아닙니까? 자, 가수 주희 씨를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수고하는 네. 주희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주희 씨는 그 스타일이 제가 어저께 중국 갔다가 중국 대련 갔다가 어저께 왔어요. 네. 그 어떻게 보면 이 중국 차이나 쪽에 혹시 스타일이 비슷한지 아, 네. 헤어스타일이 헤어스타일이 검사치가 않아요. 말씀 잘하셨어요. 제가 네. 그런 얘기를 정말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원래 노래했을 때부터 이 스타일로 노래를 했습니다. 여지까지. 아 그럼 선배님 중국에서 혹시 중국은 절대 근처도 못 가고요. 아니 활동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아우 기회가 된다면이야 뭐 불러주시면 가겠지만 아직은 가보지 못했고요. 정말 이 머리 스타일 말씀하시니까 예. 여태까지 제가 노래해온 처음부터 여태까지 정말 노래 스타일이 이 스타일입니다. 예. 그래? 오로지네요. 오로지. 네. 오로지. 그야말로 오로지. 오로지라는 노래를 저 만들어낸 게 그 첫 곡이에요? 네. 첫 곡입니다. 첫 번째 앨범. 네. 아 그러세요. 네. 첫 번째 앨범이면은 제가 앨범 구경을 못했는데. 아. 그 제목이 범상치가 않네요. 아. 그리고 피디님 앨범 있으면 한 장 가져오세요. 네. 네, 아 이따 가져오시도록 하고, 자, 네, 자 이쪽으로 보세요. 거기를 자꾸 머리 돌리면 안 돼. 네, 멋진 분이신 것 같고 죄송합니다. 그래요? 네. 아유, 그러시면 안 되지. 자, 오늘의 이제 그 궁금한 게 많은데요. 네. 오늘의 시작할 부분들은 자 오늘 출연자의 경험담과 추억의 에피소드 등을 이제 얘기하는 코너입니다. 이 코너 첫 번째 코너. 자, 우리 그 배동진 개인적으로 형님이에요. 여기서 형님 그러면 무슨 조직도 아니고. 그쵸. 예. 배동진 씨는 이제 가수를 아마 데뷔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 다섯 명이 하는 뭐 그런 그룹이 있었던. 아, 제가 예. 그 이제 사연이 좀 있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연기자고 예. 영화 배우. 아, 감사합니다. 연기자고 이제 영화 배우인데 아,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신 지 9년 차 되셨어요. 아. 이제 9년 차 되시면서 점점 이제 팬들한테 이제 잊혀져 가시는 것이 좀 아들로서는 아쉽고 안타깝고 그래서 아들로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뭐 거창하게 뭐 사단법인 뭐 배상용 기념사업회니 뭐니 이런 거를 하자고 이제 많이들 하시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뭐 거창하게 하기보다 제가 자꾸 무대나 스타디오나 여기서 자꾸 이제 활동을 함으로써 이제 팬들이 저를 보면서 아버지를 한 번 더 기억해 주십사는 의미로 이제 무대에서 노래를 이제 자주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노래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가수 이제 곡을 한 곡 받아서 제 노래를 하면서 저는 항상 지금도 뭐 제가 뭐 가수로서 뭐 물론 그 뭐 예, 뜨면은 금상첨화겠지만 일단은 제가 자주 노래하고 행사 나가서 팬들 앞에 직접 대하면서 저를 보고 네. 아버지를 한 번 더 기억해 주십사는 의미로 그래서 가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 근데 배상용 아버님보다 훨씬 잘생기셨어요. 아니에요. 저희 그런 말씀 많이 아니요, 듣지 저희 아버님도 원래는 잘생기셨어요. 아 원래는요? 이제 코믹 역할을 하시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좀 망가진 얼굴을 해서 그렇지 아니, 원래는 잘생기셨는데 제가 이제 좀 그 업그레이드 됐다고 할까? 많이 업그레이드 되신 것 같은데요? 예, 좀 업그레이드 된 많이 예, 그 바탕은 똑같은데 많이, 아날로그냐 디지털이냐 앞에 많이요 우리 그 김혜성 씨는 아주 그냥 그
잘생기고 아주 이런 것만 그냥 집중적으로 추궁을 하네. 아, 옆에서 자꾸 막 그렇게 하니까 막 땀이 막 나네요. 아, 저도 그런데 아, 지금 그래서, 이거 여자도 틀어야 될 것 같아요. 더운 거 아니죠? 아, 시청자 여러분, 이, 네. 이 웃어 죽겠네 하는 이 에피판이 배상현 선생님 이제 아주 그냥 옛날에 기억나네. 이 판은 제 아버님이 지금 이제 돌아가셨지만 제 아버님이 이걸 정말 즐겨하셨어요. 그래서 보관해놨는데 오늘 이렇게 또 인연이 돼가지고 여기서 보여줄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야 이거 한번 가슴에 한번 안아보세요. 진짜 새로운 것 같아요. 이걸 보면은 지금 그 우리 그 배동진 씨보다 더 잘생기셨어. 배선호 선생님 생각나는 예, 예, 아버지가 제 나이 때는 어머 죄송한데 예, 어디시죠? 아버님이 어디분이시죠?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리 들고 계셨는데요? 아니 계시잖아. 어 죄송합니다. 아, 예. 아니 지금 LP판을 봤는데 예. 사진을 보니까 지금 아 그렇지 헷갈려요. 예. 그 옛날 내 아버님 여기 그렇게 닮으셨잖아요. 예. 젊었을 때 예예. 이야 정말 이 이게 뭐 그냥 이걸 준비를 하려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것도 저도 이제 아버님 돌아가서 집을 정리를 하면서 이 LP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30여 장이 있었는데 여기는 뭐 아주 이거보다 더 옛날 것도 있어요. 예, 네, 제가 저기 이제 너무 오래돼 가지고 이제 굉장히 낡았어요. 그래도 건물인데요. 예. 이면은 아마 저희 많이 가지고 계시지는 않을 거예요, 사람. 아, 그렇죠. 예. 예. 자, 그러면은 우리 그 가수 예? 네? 이거 얼마나 가격 가격 자 경매를 한번 붙여봅니다. 경매 자 궁금하네요. 만 원부터 자 경매가 아 저 무조건 저는 만 원 최고가로 3만 원 아 그럼 출장할게요. 왜 그러냐면 다시 말씀하시는 거 아니야? 무조건 아버님 판을 무조건 원에, 아 아버님 때문에 3만 원에 오 10만 원부터 시작하시죠. 10만 원. 예, 일단 10만 원. 또 12만 원. 12만 원. 자, 우리 혜성 씨. 저는 관심 없죠? 아드님한테 드릴게요. 그냥. 뭘 그래요? 그냥 포기한다고. 아드님한테 경매를 포기한다고. 네, 네. 아, 그래요? 네. 우리 저 주희 씨는 저는 15만 원. 15만 원. 20만 원, 20만 원 안 돼. 20만 원? 많이요. 많이 업그레이드 되셔 갖고. 아니, 우리 저 감독님이 21만 원에 사신대. 아, 21. 22만 원. 자, 어? 더, 아유 안 돼. 이거 더 올라가면 아무리 올라가도 아드님, 아니 여기 이쁜이님이 네. 아드님한테 그냥 드리라고 아니 경매하지 말고 그냥 드리라고 7707님께서 자 어떻게 30만 원에 샀대. 30만 원에 사서 이야. 아들한테 준대잖아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지금 그냥 드리라고 막 지금 아니 자꾸 안 주니까 30만 원 사가지고 자기가 사서 준대잖아요. 알겠습니다. 어떡하죠? 이거 그냥 드려야 될 것 같아. 네. 자, 정말 귀여워. 와. 오. 빠빠빠빠. 정말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자, 우리 그 준희 씨. 네. 준희 씨는 가수로 데뷔하게 되게 왜 데뷔를 했어요? 아, 네.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요. 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그 어린 아이죠. 어린 아이가 그 김정구 선생님의 눈물 주던 두만강을 또 이미자 선생님의 이제 뭐 동백아씨 이런 노래를 애답지 않게 동요를 이렇게 불러야 될 거를 두만강 이렇게 써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른들이 애 어른 나셨다. 그래서 뭐가 되겠다 이런 말씀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근데 어린이가 학교 동요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지금으로 말하면 트로트 신동인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어릴 때부터 꿈을 그렇게 가지게 된 것 같아.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여지껏 한 꿈을 버리지 않고 다른 일을 뭐 조금씩 하면서 음악에 대한 꿈은 계속 가져왔던 것 같아요. 이야. 그럼 1차 꿈은 이루셨네요. 네, 제 꿈은 외길 인생으로 지금 이뤘고요. 이제 오로지로 인해서 오로지네. 네, 새롭게 꿈을 추구하게 된 겁니다. 외길 인생 그래서 나는 외길 인생 그래서 난 그게 노래 제목인 줄 알았어.
그러시구나. 오로지 외계인. 오로지 이제는 음악으로 살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가수 활동하면서 가장 뭐 힘들고 아니면 가수로도 이제 할 때 서럽고 이렇게 막 했을 때. 어머 저분 안다고 막 올라오시네요. 아 왜 그래요? 어머 세상에. 나무꾼이에요 저분? 예 나무꾼이에요. 저희 가수 중에 이럴 때 보람을 느끼죠 선배님. 네 감사합니다. 제가 서럽다고 했던 거는요. 이건 정말 에피소드라고 말씀은 드리지만은 가슴 아픈 초코도 가슴 아픈 적이 하나 있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수학여행을 갔는데 가정이 너무 어려워서 수학여행을 사실 못 가게 됐었어요. 근데 어머니께서 너무 마음이 아프셨나 봐. 그래서 빚을 내서 학교 가는 날 친구들 학교 가는 날이 아니고 수학여행 가는 날 돈을 주면서 지금 이거라도 가지고 갔다 와라. 그랬는데 제가 롤 모델이 이혼아 선생님이에요. 이현아 씨. 그래서 그분을 보고 꿈을 키우게 됐는데 목이 쉬면 노래를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수학여행 가서 노래 시크 부르자. 목 쉬도록. 그럼 가수가 되겠지. 이현아 씨가 그 허스키 보였었잖아요. 그래서 수학여행 가서 막 신나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근데 정말 아니나 다를까 내 노래를 보면 목 쉬었어요. 쉬었는데 일주일 동안 목이 쉬어서 말이 안 나와가지고 말도 못하는 줄 알고 가슴 아팠다. 이 목이 쉬는 노래 거는 때문에 그 이 창법을 이 노래하는 방법 공기가 들어가야 돼. 행경막을 들여서 뭐 아랫배 힘을 딱 쭉 복식호흡을 하면 목이 안 가는데 처음에는 소리만 지르면 되는 줄 알고 어릴 때 몰랐죠. 그렇죠. 행경막에 힘을 주고 그냥 공기를 이렇게 내려야 되는데 여기 잡고 하면은 공기가 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성대에 무리가 가요. 그래서 목이 쉴 수밖에 없어요. 몰라서 그래서 그럼 선배님은 어떻게 노래하실 때 공기가 몇 프로? 저는 공기가 밑으로 내려가죠. 그러니까 몇 프로가 내려가요? 공기가? 네. 거진 뭐 90% 다 내려가요. 아 그러시구나. 네. 나머지 10%는 대수 추가예요. 네. 자, 아 그 저 목 쉬 지금은 목이 안 쉬죠? 지금은 아니죠. 그렇죠. 지금 네. 방법 제대로 된 거예요. 네, 지금.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그 고은님께서는 계속 그냥 쉬고 이런 강사님으로서 우리 그 주희 씨가 얘기한 게 맞죠? 글쎄요, 저는 가수는 본 직업은 아닌데요. 요즘에 이제 노래를 하다 보니까 노래가 너무 좋아요. 근데 저도 판소리 하면서 사실은 목소리가 아주 안 좋아졌어요. 그냥 따라서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매일 가면은 목을 푸는 거나 안 가르치고 그때 당시 이리 혼노라 얻고 놀자 이런 식으로 그걸 가르치다 보니까 제가 목이 많이 갔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제가 이제 건강강사하면서 건강강사하면서 뭐 그 김도영 씨 말 맞다나 똥꼬를 확 조여라 그리고 뭐든지 마음먹기 나름이다 그 말을 듣고 제가 진짜 그야말로 선생님 말대로 복식호흡하면서 똥꼬까지 조이는 아 이게 조금 야 어머 죄송해요 야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네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그리고 또 저보고 계속 웃고 있는다는데 저는 옛날에는 사실은 진짜로 잘난 것도 없으면서 이러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제가 웃음 치료 강사를 하면서 내가 안 웃으면서 남들을 웃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러고 다니는 습관을 하죠. 요즘에 전철을 타도 누가 이렇게 딱 마주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봐요. 그러면 제가 이럽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내가 미친 줄 알고 얼른 고개 돌립니다. 근데 사람이 돌렸다가 궁금하거든요. 앞에 사람이 계속 그러나? 그럼 제가 또 이럽니다. 그러면 다시 또 고개를 확 돌려요. 그랬다가 이 사람이 잠시에 다시 왜냐하면 궁금하거든요. 저 사람 진짜 미친 건가? 왜 저렇게 웃지? 다시 이렇게 하며 제가 다시 이러고 있으면 같이 따라 웃더라고요. 그래서 세 번이면 같이 웃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도 이게 웃는 게 습관이 돼서 만약에 오늘 선생님들이 안 웃었다면 제가 입을 찢어드린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저도 이 웃는 거를 제가 웃는 표정을 거울을 안 보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거울을 보고 이 표정을 이 미소를 정말 공부를 많이 했어요. 이거 너무 이뻐요. 멋져. 그렇게 놓고 사진기를 들고 거울 없는 데서 그때 했던 모습 그대로 이렇게 착 찍으니까 정말 예쁘더라고. 그래서 누가 사진 찍자 그러면 자동으로 그냥 네, 맞아요. 너무 멋있죠. 박수 한번 쳐 드릴게요. 자, 그럼 이렇게 하고. 이거를 트로피로 생각하고.
너무 도도해. 근데 고은 선배님한테 제가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저희 가수들은 예, 공연할 때 서러웠던 일, 슬픈 일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처음에 무대 섰을 때 막 그런 막 그 서러운 무명일 때 서러움 막 이런 게 있는데 고은 선배님 좀 틀릴 것 같아요. 저희 가수랑은. 그래서 레크레이션 강사 하실 때 혹시 당황했던 일 같은 거 혹시? 당황했던 일도 있고요. 네네네. 저희라고 서러운 일이 없겠습니까? 그래요? 세상 살다 보면 어디든지 텃세 다 있고요. 자기 잘났다고 뻐개는 사람 다 있습니다. 아, 저희라고 절대 일인지. 없지 않습니다. 당황한 거는 네네네. 사람이 한 200명이 어르신들 그 어르신 일자리라고 있어요. 네네네. 거기를 이제 교육시키러 갔는데 혹시 안 웃으셨나? 아니, 안 웃는 건 괜찮아요. 잠자는 것도 괜찮습니다. 안 웃는 거, 박수 안 치는 거 다 괜찮습니다. 근데 옆에 사람한테 아, 그거 가자, 가자, 가자 이러시는 아~ 분이 있어요. 빨리빨리 가자고. 아~ 네, 안 웃는 건 상관없고요. 박수 안 쳐도 아무 상관없어요. 옆 사람 쳐주니까. 전 그게 굉장히 서럽더라고요. 웃지 않은 게. 이제 가야 돼, 막 그러면서 끌고 한 명이 나가면 졸졸졸졸졸 따라 나갑니다. 사람 심리라는 게. 그러다 보면 한 반쯤이 나가는 경우 한 번 있었어요. 그럼 나가지 말라고 하면? 아니죠. 나가지 말라고 할 수는 없고요. 아, 그래요? 바쁘셔서 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부터 진짜 좋은 거 줄 건데. 그랬더니 다시 다 돌아서 와요. 저는 이렇게 나가시면 어르신! 한 곡 더 불러드릴게요. 나가지 말고 들어오세요. 제가 그러는데. 저는 더 좋은 거 준다고 하면 바로 오십니다. 뒤돌아서서. 아, 그게 네, 아마 네, 그 네. 돌아서 갖는 분들이 왜 가자 그랬을까. 처음에 했을 때 레크레이션 강사 자격증을 가지고 처음 무대에 서가지 했을 때 어떤 그 사람들을 장악할 수 있는 그러한 파워틱한 게 없어서 메리트가 없어서 그랬나? 그게 아니고 처음에 이제 저를 소개하신 선생님이 좀 유명한 강사였거든요. 그분이 이제 하시고 나서 이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하고 즐겁게 노실 강사님 소개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저는 이름이 그때 없었거든요. 사실은 별로 유명하지 않았거든요. 원래 이름 있는데 고은. 아, 그거는 이름이고 가수들도 무명 가수 그러시고 유명 가수 그러시잖아요. 강사도 유명 강사 있고 무명 강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유명하신 강사님이 저를 이제 보조로 데리고 간 거죠. 그래가지고 저를 했는데 재밌는 선생님이 딱 끝나고 나서 이거 보도 듣도 못하고 키는 난쟁이 똥자로 말하고 이런 사람이 딱 와서 하니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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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아주 재밌는 거 좋은 거 드릴 건데요. 그래서 다시 앉아가지고 했는데 정말 박장대서 끝내주게 같이 재밌게 하고 거기를 제가 다섯 번을 더 갔습니다. 아, 지금은 그럴 일이 없으시죠? 네, 지금은 전혀 없군요. 목소리가 쉬었잖아.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하시니까. 나도 좀 쉬고 싶은데. 저도요, 좀 쉬어야 되는데. 아니야. 쉬어야지 예. 저도 이름을 좀 더 쉬어도 많이 안 쉬는 안 쉴래요. 아, 그래요? 안 쉬고 싶어요, 쉬어만. 저도 목소리 쉬도록 노래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김혜성 씨는 지난주에 와가지고 자기 그 에피소드를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또 못한 말이 있을 것 같은데. 아, 저요? 네. 저기 양개비님이 궁금하다고 다시 한번 알려주시라고 그러시네요. 이쁜 사람 달라. 이쁜이님 또 들어오셨네. 아, 그러니까. 이쁜이님. 별들에게 물어보라고 저 이쁜이님. 별들에게 물어보시라고. 김혜성님 뭐 가족 아니세요? 아니. 아니, 유난히 아니야, 예뻐서 그래, 예뻐서. 저분은 아까부터 계속 김혜성님 아니, 말씀할 때마다 막 제 닉네임이 이쁜이거든요. 그래. 그래서 제 가족은 아니고. 네. 아,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하여튼 지난주에 냈던 미션만 잘해 주시면 상품권이 날아갈 거예요. 네. 플러스 5점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 그 출연하신 분 중에 배동진 씨 노래부터 네. 본인 타이틀곡이 있으면 좋은데. 아주 달콤한 인생 그 하죠. 그래요? 네. 그만 가져오시죠. 예, 예. 아, 네, 그래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배동진 씨의 그 음반 앨범을 한번 낸 게 있어요. 달콤한 인생이라는 노래. 네. 예, 그거를 듣고 우리가 듣고 달콤하죠. 시작하고 그 다음에 우리 주희 씨, 그 다음에 우리 그 고은님 이렇게 시간이 남으면은 우리 그 김혜성 씨. 아, 저도 한 곡 해도 되나요? 예. 시간 남은 아, 그래도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배동진 씨 달콤한 인생부터 들어보죠. 네. 네.
뱉고 알쏭달쏭 소설 같은데 힘겨운 나를 너를 만나 고맙고 행복을 주는 멋진 당신 세월이 가도 변치 말자 언제나 네가 있어 좋아 달콤한 사랑 달콤한 인생 영원히 당신만을 사랑하겠어 이란 달고 슬픔에 했고 알쏭달쏭 소설 같은데 힘겨운 나를 너를 만나 고맙고 행복을 주는 멋진 당신 세월이 가면 변치 말자 언제나 네가 있어 좋아 달콤한 사랑 달콤한 인생 영원히 당신만 사랑하겠어 영원히 당신만 사랑하겠어 감사합니다.